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유통일당 당 대표님이신 우리 고영일 대표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통일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우선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이제 강의하실 분들이 많아서 오늘 오후 2시에 성북구청 앞에서 성북구청장 이승로 규탄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네. 특히 이제 뭐 우리 많은 여자 성도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우리 주옥순 엄마 부대 대표님도 참석을 하시고 우리 당 차원에서 가서 규탄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끝나고 식사 후에 2시까지 성북구청 앞으로 오시면 같이 그 기자회견 하면서 규탄 그 기자회견을 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종교계에 침투한 공산주의. 여러분 뭐 다 잘 아는 내용이라서 뭐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중간에 지난달 뭐 일어났던 여러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 달 해서 한번 넘겨주실까요? 우선 이제 개신교 중에서 통합교단 그리고 합동교단 이런 교단들이 뭘 했어요? 평화협정 촉구 캠페인에 참여했던 부분, 이게 사실은 종교계에 침투한 공산주의 세력들의 이 소행이다. 두 번째는 조금 지났습니다만 2021년 NCCK의 총무 이홍정, 그 중국 옛날 이홍장이 생각나서 자꾸 이홍장이라고 발음하는데 이홍정 총무가 그때 당시 주동이 돼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NCCK가 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 정의구현 사재단이 전주에서 윤석열 탄핵을 위한 미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하겠다고 해서. 자, 이런 부분들이 그냥 우리가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라 종교계에, 특히 우리 기독교계에, 개신교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천주교에 들어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거 한번 보실까요?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뒷분들이 계세요. 우선 예장통합교단 사건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리고 예장통합총회장하고 통일위원회 소속 이동아 목사란 분이 각 노회에, 지역 노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뭐요? 이 평화협정 체결의 캠페인에 동참해달라. 다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측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 공문 보낸 왼쪽에 공문과 거기에 따른 이 선언문 그리고 오른쪽에는 서명지, 이게 전부 파일로 들어와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넘겨주시죠. 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지난해 11월 정전협정 70주년을 준비하며 통합합동 남북통화 비전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전선언문을 발표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요 내용이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또한 총회는 하나님의 평화가 지구생명공동체에 충만히 임하도록, 지구생명공동체에 평화가 임하도록, 여러분 비프스테이크 좋아하십니까? 돈가스도 좋아하십니까? 치킨도 좋아해요? 통합측 총회장하고 통일위원회는 다 채식주의자인가 봐요. 지구 생명 공동체의 평화가 임해야 되는데 다 반대로 역행하면서 어떻게 지구 생명 기가 차죠? 그럴듯하게 문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래와 같이 지교회, 지노회 소속 교회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 다음 넘겨주시죠. 그 옆에 공문이었습니다. 자세히 안 보여서 보니까 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한반도 평화선언에서 한국전쟁을 끝나고 평화협정을 체결합시다. 아유, 뭐, 그럴듯한 얘기죠. 근데 뭐, 우리 이충근 박사님 나와서 다 여기서 자세히 했던 부분들인데,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만듭시다. 우리가 서명한다고 전 세계 러시아와 미국의 핵무기 폐기해요? 정은이 핵무기에 대해서 한마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군비 경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시민 안전과 환경을 위해 투자합시다. 우리나라 무기 만들지 말래요.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북한이 주장하는. 그 앞에 제재와 압박이 아닌 대화 협력으로 갈등을 해결합시다. 뭐 하자는 얘기예요? 북한에 들어가는 돈 끊지 말라 이거예요. 제재하지 말라고. 누구 얘기를 되풀이하는 거예요? 정은이 얘기를 통합 측 홈페이지에서 그 공문에 보낸 선언문에 이 내용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전쟁을 끝냅시다. 문근을 그렇대 돼요. 다음 넘겨주시죠. 다시 적대와 불안이 지배하는 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해놓고 20년 전 남북은 첫 정상회담을 열고 전면적인 교류 협력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2018년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하겠습니까? 북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북미라고. 북한은 우리의 뭐라고 되죠? 주적. 주적을 앞에 세우세요. 북미 정상회담. 북미라고 표현한 거 대한민국에서 북미라고 표현합니까? 정은이 내가 표현합니까? 정은이 내가 표현하는 걸 그대로 통합적 홈페이지 통일위원회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난 역사는 상대를 불신하고 굴복시키는 적대 정책이 한반도 갈등을 해결하지도 못했고 도리어 악화시키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악화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악화시켰습니까? 작년에 쏜 미사일만 해도 북한 주민들이 6개월 먹을 양식, 그 양식 값을 미사일 값으로 썼습니다. 올해도 계속 쏘고 있죠. 예. 전 세계인의 마음을 모아 대결과 분쟁의 상징이었던 한반도 평화 공존의 산실로 바꿔냅시다. 한반도 주민들과 동아시아 세계 시민들과 서로 협력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미래를 상상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대신 우리의 자원을 시민의 안전과 행복, 지속 가능한 환경,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사용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전쟁을 끝내고 70년 오지 못했던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을 모아 전 세계가 공명할 만큼 큰 소리를 함께 외칩시다.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거? 북한이 얘기하는 걸, 조선 노동당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비판 한마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 입을 대변해요? 통합측 총회가 이걸 정은이의 입을 대변한다는 거예요. 넘겨주시죠. 예. 그래서 휴전에서 평화로 종전협정,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그 캠페인 홈페이지로 들어가 봤더니 이거 대표하는 단체, 여기에 대표 단체 확인해 봤더니 백낙청,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그 다음에 이 신부가 하나 있던데, 예. 문정연 신부, 문규현 신부 형, 이런 사람들이에요. 정당은 정의당, 녹색당, 미래당, 진보당. 자, 대표자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한번 다시 넘겨주시죠. 문정연 신부. 이 사람이 92년도에 폴란드에 가가지고 북한의 조평통 인사를 만나서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하는 공동 합의문을 작성해서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년 6개월에 3년 집행유예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는 일이 미군 철수운동, 평택기지 반대운동,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 동생 문규현 신부는 임수경 방북할 때 같이 북한 데리고 갔었던 이런 사람들이 단체로 있는데 가서 통합 측이 지지하면 돼요, 안 돼요?
아, 저도 통합 측에서 자라났습니다. 넘겨주시죠. 민중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입니까? 민중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예요? 민중 함성은 하늘의 소리라는데. 자, 이 사람이 하는 일들이 뭐 너무 자세히 얘기해서 그냥 미군 철수하고 북한 만세, 북한에서 주장하는 내용 다 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형제 신부가 똑같이. 넘겨주시죠. 참여단체 노글리 국자평화재단, 노글리 양민 학살에 대해서는 얘기하는데 150만 명 죽인 김일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놈 있어요 없어요? 4.3 범국민위원회, 밀양 강정 우리는 산다, 한강하고 평화의 배 띄우기 조직위원회. 한강하고 왜 배를 띄우면 안 돼요? 한강하고를 통해서 북한 잠수정에 한강 상류까지, 여러분들이면 노들섬까지, 여의도까지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남북군사기본합의서 할 때 한강하고의 정보를 문재인이가 다 북에 넘겨줬잖아요. 이런 놈들이에요.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의 강정 친구들. 제주도 출신인데 저는 해군기지 찬성합니다. 어디가 가장 안전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섬. 하와이. 누가 있어서? 미군이 있어서. 해군기지가 있으면 누가 방어해줘요? 미군이 방어해주고, 우리나라도 해군기지가 있으면 거기 가장 안전해요. 근데 뭘 평화, 평화, 평화 얘기하면서. 군산 미군기지 우리 땅 찾기 시민. 민변. 이런 단체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통합 측이 참여하면 돼요, 안 돼요? 합동이 참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뭐가 있다? 빨갱이가 있다. 네, 자, 넘겨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NCCK 이홍정 총무가 최근에 사직 의사를 밝혔는데 2021년 3월 달에 NCCK에서 뭘 했냐? 차별금지법을 국회 제정을 촉구했어요. 아니, 교계의 의견은 뭐예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건데 이 NCCK에 누가 들어가 있다? 통합 측과 감리교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성명서 발표하면서 했는지,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법화에서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해요? 하나님 평등하게 대접 안 해요. 이삭하고 이스마엘 평등하게 대접해요? 성경 원칙과 반하잖아요. 우리 사회에 내재된 관습적 차별을 드러내고 그것을 향해 아니라고 말함으로 차별당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살아갈 용기를 준다. 차별금지법은 보편적 인권위의 평등사회로 가는 첫 걸음이다. 여러분, 인권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보편성이 인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인권이 미국에서 인정되는 것, 아프리카에서 인정되고 이슬람권에서 인정돼야 보편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동성애가 보편화되어 있습니까? 이슬람에서도 동성애 인정해요? 보편성의 요건에서 안 되는 거예요. 도덕성. 도덕성을 여기서도 논하고 있는데요. 도덕성이 인정돼야 권리인 거야. 도덕성이라는 건 우리 대한민국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동성애는 선량한 선풍 양속에 반한다고 얘기했어요. 도덕성이 인정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동성애가 권리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인권에서 제외된다는 거야. 그 다음 추월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권리보다도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법에 규정되든 안 되든 인정되는 거예요. 예컨대 생명권, 우리나라 헌법에 생명권 규정되어 있을까요? 헌법에 생명권이, 여러분들 생명권, 우리나라의 국민의 생명권이 인정된다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규정 안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권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생명권은 어떤 권리보다도 우선하는 거예요. 이걸 추월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권에 포함되는데, 동성애권이
우리 생명권보다 우월합니까? 우리 신앙의 자유보다 우월합니까? 어따 대고 이거 인권이라고 그래요? 자, 넘겨주시죠. 예. 네. 넘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 그 전에, NCK에서 인권상에 누구를 선정했냐면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를 인권상을 부여했습니다. 교계의 견해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넘겨주시죠. 예. 네. 넘겨주시죠. 그래서 통합교단하고, 이번에 뭐 통합교단하고 감리교단에서 NCCK를 탈퇴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탈퇴해라 이거야. 이런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상 주고 차별금지법 제정하라고 촉구하는데 있으면 뭐해? 욕만 들은데. 그러니까 이 NCK 총무라는 이홍정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 사직서를 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차별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부문별 차별금지법이 있지만 개별적으로 차별을 제한하는 방식은 효과가 크지 않다. 장애, 젠더, 인종 등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차별의 경우가 많으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물러나면서 끝까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을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함께 모여 누가 누구를 연대한다는 의미보다 오늘과 내일의 평등한 삶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의미로 추진해야 한다. 물러서면서 한치도 자기 주장을 굽혀야 안 해요? 안 해요. 결국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들의 인권도 보편적으로 신장시켜낼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다. 끝까지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NCK 총무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한 사람 있다고 해서 여기에 그대로 교단 통합 측과 감리교단에 남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탈퇴해야 되는 거요. 예, 넘겨주시죠. 예, 예, 넘겨주시고, 아까 말씀한 내용 이거 더 넘겨주시고. 그래서 개신교가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거 완전 NCK 자체를 해체시켜야 됩니다. 통합 측하고 감리교단이 없어지면요 이거는 자동적으로 소멸이 됩니다. 그냥 넘겨주죠. 빨갱이들이 들어가서. 그다음 정의구현 사재단 문제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전주에서 윤석열 퇴진 미사를 집행했는데, 근데 이 천주교회법에 이게 불법 단체더라고요. 천주교회 공식적인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회법을 엄연히 어긴 불법 단체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천주교회에서 불법단체라고 선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보니까 천주교회법 자체를 어기고 있어요. 2단으로 정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천주교회법을 어긴. 자, 넘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정의구현 사재단 역시 빨갱이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누구를 변호합니까? 북한 변호하고. 천안함 산태에서 북한을 변호해요. 자, 교계에 들어와 있는 빨갱이를 때려잡으려면 교계 내부에서 돼요 안 돼요? 뭐가 필요해요? 자유마을. 자유마을이 지역교회에서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 요거는 빨갱이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손에 의해서 빨갱이들이 다 없어질 겁니다. 감사합니다.